예, 반갑습니다. 450번 문제. 알파벳은 안에 두 군. 그렇구나. 2차 방정식이 일어난 식이 있는데, 우리 친구. 두 군을 알파벳 할때이 값을 구하라고 했어, 우리 친구. 그러면, 우리 본능적으로 금과 계의 수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친구. 여기서 2차 방정식 해를 구해서, 한 해를 알파, 한 해를 베타에서 대입해서 풀면 답은 나와. 근데 미친 짓이야. 미친 짓. 오케이. 금과 계의수의 관계를 생각해야지. 그렇지. 두 분의 하, 두 분의 고. 그렇죠, 우리 친구. 그러면, 그래, 꼼꼼하게.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2차 방정식 A는 0이 되면 안 되지. 그때 두 분, 한 근의 알파, 한 근의 베타라고 하면, 두 분의 합은 A분의 B인데 부호반대. 두 분의 곱은 A분의 C, 금과 계수의 관계. 엄청나게 했잖아, 우리 친구. 그렇지? 그래서 두 분의 합, A가 2고 B가 3이죠? 2분의 3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2분의 3. 두 분의 곱, A가 2고 B가 마이너스 4지?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 됐습니까, 우리 친구? 그럼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이 식을 이쁘게 정리해야 되겠지? 알파 플러스 1분의 베타. 베타 플러스 1분의 알파. 분수의 덧셈 뺄셈. 통분이죠?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그럼 여긴 베타 플러스 1을 곱했죠? 베타 플러스 1을 곱했고, 여기에는 알파 플러스 1을 곱했지? 그럼 정리합니다. 알파, 베타.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죠? 금과 계수니까 합과 곱을 묶어놔, 이렇게. 이렇게 적는 순간 공부 열심히 한 친구. 그 다음에 1. 이렇게 이쁘게. 분자. 베타 제곱, 알파 제곱이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베타, 알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됐습니까, 우리 친구? 근데 한번더 정리하자, 왜? 이거 곱셈공식. 합과 곱을 하니까 곱셈공식의 변형. 오케이? 우리 이거 올려볼까, 우리 친구? 그러면 다시 한번 적을게요. 계속 적어. 이렇게 플러스 1분의 이놈은 봐봐. 이거 할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잖아. 오케이, 우리 친구? 됐나? 아, 괜히 적었네. 동량 있을 줄 알았는데. 오케이, 죄송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됐나? 합과 곱 이렇게 묶어놓은 게 좋아. 실수를 줄여. 그러면 두 분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 두 분의 합이 얼마야? 쏘리.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2.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3. 급하다, 급해. 플러스 1분의. 오케이.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제곱이니까 4분의 9.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 두 분의 곱이 합이 마이너스 2분의 4. 그럼 정리하자.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이게 마이너스 5고 2분의 2니까 그다음에 4로 왔다, 4. 4분의 9, 4, 4, 16, 25. 25 마이너스 19. 됐나, 우리 친구? 그러면 약분되고, 그렇죠. 마이너스 10분의, 좀 지저분하다. 마이너스 10분의. 오케이, 맞나? 마이너스 10분의. 오케이, 얘가 플러스지? 플러스지. 4, 4, 16, 25니까 플러스. 19죠. 답은 마이너스 10분의 19가 되네. 좀 마지막 연산이 분수 나와서 좀 그러네.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오케이, 우리 친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차 방에 두 분이 알파, 베타 나오면 항상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을 구해놓고 분수의 덧셈 뺄셈이니까 통분해서, 우리 친구. 항상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꼴로 항상 묶어놔. 오케이?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꼴로.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사용해서 풀어라. 됐습니까? 예.